안녕하세요, 리아TV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께 조금 안 좋은 소식을 전해드릴 건데요. 마닐라에 이어서 여기 앙헬레스도 3월 21일부터 다시 강화된 락다운으로 돌아갔어요. 현재 필리핀 코로나 상황을 말씀드리자면 3월 22일 기준 하루 8,019명의 신규 확진자가 발생되었고요. 사망자는 4명으로 나와 있네요. 앙헬레스는 14명의 신규 확진자가 발생을 했으며 요 근래에 워킹스트리트 주변에서도 신규 확진자가 발생을 했다는 소식이 있어요. 하지만 이렇게 신규 확진자가 늘어난 게 요 근래에만 늘어난 게 아니라 뭐 항상 이 정도 숫자는 늘어났었던 것 같아요. 앙헬레스 전 지역에서 14명이라고 하니까 앙헬레스가 생각보다 크거든요. 통틀어서 14명이니까 그렇게 많은 숫자도 아니거든요. 그런데 왜 이렇게 강화된 락다운을 해서 워킹스트리트에 종사하는 모든 종사자들이 다시 실업자로 돌아가게끔 그렇게 만들 이유가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1년 이상을 버틴 이들에게는 이 강화된 락다운이 정말 너무나도 가혹한 결정이에요. 실제로 제가 여기 종사하는 종사자들을 만나서 이야기를 해봤는데 이들이 하는 얘기는 이 결정은 여기 일하는 모든 사람들을 위한 결정이 아니라 이 락다운을 다시 시행을 함으로써 정부에서 나오는 지원금을 목적으로 이렇게 결정을 했다고는 하는데 이게 믿을 만한 내용인지는 모르겠어요. 하지만 중요한 거는 어떤 결정을 함으로써 필리핀 국민들이 그렇게 좋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게 사실인 것 같아요. 그야 당연한 게 이렇게 강화된 락다운을 시행을 한다고 하더라도 각 도시마다 게이트를 쳐서 음성 확인서가 있는 사람만 진입할 수 있다고 하는데 실제적으로 군인들도 힘드니까 일정량의 돈을 주면 그냥 통과할 수 있다고 하네요. 이렇게 방역을 시행을 하니까 방역의 의미가 전혀 없죠. 진짜 돈 없는 서민들만 희생을 강요하고 있는 형국이에요. 앞으로 최소 한 달간은 이 상태를 유지할 것 같은데 하루 벌어 하루 사는 이들에게 과연 이 한 달이 얼마나 긴 시간이 될지는 모르겠네요. 여기까지가 제 생각을 말씀을 드린 거고요. 지금부터는 여기 워킹 스트리트와 그 주변의 상황을 조금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이 8시가 조금 넘은 시간인데 어제까지만 해도 그래도 지나다니는 사람들은 없을지는 몰라도 그래도 불이 켜지고 조금씩은 예전의 모습으로 돌아가려는 그런 모습이 보였었는데 지금은 다시 암울한 모습으로 돌아가고 있어요. 정부 정책이나 백신 유무와 상관없이 활기찬 모습으로 돌아가는 것을 보면서 그래도 조금 있으면 풀리겠다 그런 마음을 갖고 있었던 건 사실이에요. 하지만 다시 이렇게 암흑으로 변하게 되니까 그 희망마저 없어져 버렸네요. 과연 이 사태가 어느 정도까지 지속이 될지는 모르겠어요. 정말 끝이 안 보이는 지금 이 코로나 사태를 겪고 있네요. 다시 마지막으로 워킹 스트리트 상황을 보여드릴게요. 워킹 초입에 있는 스포츠 그릴바와 커피숍만 문을 열었고요. 햄머 나이트클럽은 다시 문을 열지 못했어요. 앙헬레스는 지금부터 주류 판매가 금지가 돼요. 그래서 편의점이나
이런 술집 같은 데서도 주류 판매를 할 수가 없어요. 하지만 궁금한 게 커피숍이나 스포츠 그릴바 그리고 식당들은 문을 다 열었잖아요. 그렇지만 워킹 스트리트에서 바 이름을 달고 식당으로 퍼밋을 바꿔서 오픈을 한 가게들은 지금 문을 열지를 못해요. 좀 웃기지 않나요? 자기네들은 식당으로 허가를 내줬으면서 실제적으로는 바로 운영을 한다는 걸 알고 있는 거잖아요. 왜 이렇게 하는 건지 알다가도 모를 필리핀이네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 락다운이 하늘길을 열기 위한 마지막 락다운이라 생각을 하고 싶어요. 지금 이곳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이 질병에 대해서 걱정은 별로 안 해요. 물론 이 질병에 걸리게 되면 더 힘들어지겠지만 당장 먹을 것이 없어서 핸드폰을 팔고 머리를 잘라서 파는 이들에게는 언제 걸릴지 모르는 질병보다 당장의 배고픔이 큰 게 사실이에요. 물론 필리핀만 힘든 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힘든 거는 알죠. 하지만 이렇게 개발 도상국, 관광에 의존하는 나라일수록 더 힘든 것 같아요. 정말 하루라도 빨리 하늘길이 열려서 이들도 제자리로 돌아왔으면 좋겠네요. 자, 이렇게 오늘은 앙헬레스 워킹 스트리트의 강화된 락다운 모습을 보여드렸는데요. 생각보다 참 암담하죠. 영상은 앞으로 1분 정도 더 있거든요. 더 궁금하신 분들은 끝까지 봐주시고요. 이 어려운 사태 끝까지 힘내시고요. 다시 앙헬레스에서 만날 날까지 꼭 건강하게 잘 지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시청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이상 리아TV였습니다.